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입지자들은 갑작스런 결정에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주춤하는 사이 하루 먼저 과감히 치고 나간 것입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깃발을 들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 했던 입지자들은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일률적인 기호를 갖고 선거를 치르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자고 우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계획했던 대로 쭉 정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복잡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입지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정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주민에게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실천하시겠다는 뜻이어서 저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정당 혁신안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민심 잡기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